유명한 영국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이름을 딴 이 신비로운 수역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레이크 경이 직접 이 해역을 항해한 적은 없지만 그의 배 중 한 척이 이곳 근처를 지나가다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연결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578년에 드레이크 해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통로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물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죠. 지금은 최대 18m 높이까지 치솟는 파도와 함께 강한 바람과 거친 바다로 유명합니다. 이 해협은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의 강력한 해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험소설의 좋은 시작처럼 들리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덜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미 남단과 남극반도 남단 사이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곳을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부르지만 현지인들은 스페인 탐험가 프란시스코 데 호세스의 이름을 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스는 스페인의 항해사로 1525년 유럽 최초로 드레이크 해협을 항해한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항해는 스페인이 동인도 제도의 스파이스 제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어요. 호세스와 그의 두 선박, 산 레스메스 호와 산티아고 호는 마젤란 해협을 지나 드레이크 해협을 항해하면서 험난한 날씨와 거친 바다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항로를 성공적으로 항해하여 유럽인 최초로 이 항로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탐험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는 데 실패했고 별다른 발견을 하지 못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인 1616년 네덜란드 항해사 빌렘 슈텐이 선장을 맡은 또 다른 배가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가장 성공적인 항해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난기류가 심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레이크 해협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국제 무역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지역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의 기록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탐험가 셰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두 척의 배에 나눠 타고 남극 대륙을 여행하고자 했습니다. 인듀어런스 호와 오로라 호였어요. 탐험가들은 남극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915년 인듀어런스 호는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던 중 얼음에 갇혀 서서히 부서졌습니다. 셰클턴과 선원들은 배를 떠나야 했고 개인 소지품만 챙길 수 있었어요. 인듀어런스 호는 결국 침몰했고 선원들은 한동안 얼음 위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탐험에서 생존으로 임무가 바뀌었고 1916년에야 모든 대원들이 구조되었어요. 오로라 호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오로라 호 역시 얼음에 갇혀 1917년 나머지 선원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3명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인듀어런스 호는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전문가 그룹이 인듀어런스 호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파선 수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배를 찾은 다음 특수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팀원들은 인듀어런스 호를 발견했다고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인듀어런스 호가 선박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중 3,050m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듀어런스 호는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100년 이상 수중에 있던 배치고는 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선박에 인듀어런스라고 적힌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드레이크 해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칠레 당국에 따르면 2019년 38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드레이크 해협 상공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 항로의 얼음처럼 차가운 거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되는 배와 비행기,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종된 비행기와 탑승객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해협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수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었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바이킹 폴라리스는 험난한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에 손상을 입은 배 중 하나입니다. 이 배는 대부분의 배보다 빠르고 균형을 유지하는 특수 장비 덕분에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밤, 파도가 정말 거셌지만 배는 거친 날씨에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항구로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예고 없이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로그 웨이브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훨씬 크고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로그 웨이브가 바이킹 폴라리스 호를 강타했을 때 이 파도는 즉시 두 번째 갑판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승객은 배에 탑승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승객들을 매우 잘 도와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배에 탑승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드레이크 해협은 넓고 깊은 수역입니다. 폭은 약 805km이고 수심은 4,500m입니다. 매년 이 해협을 건너는 경험이 많은 선원들조차도 이 해협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때때로 무섭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술을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따뜻한 기온과 차가운 기온이 혼합되어 있어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태평양의 물을 통로로 밀어넣어 최대 9m 이상에 이르는 파도와 너울을 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물이 매우 차갑고 해류가 강한 바다입니다. 또한 해저면이 안정적이지 않아 비행기나 배와 같은 물체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거친 바다를 지날 때에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남극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드레이크 해협의 거친 바다와 배멀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다가 거칠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이라면 특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강껌이나 향이 나는 손목밴드와 같은 멀미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을 챙기기도 합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드레이크 해협에 도착하면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돌고래, 새, 고래, 펭귄을 볼 수 있어요. 드레이크 해협의 물은 고래, 펭귄, 바다 표범과 같은 큰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플랑크톤과 크릴과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환경입니다. 남극에 가까워지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주목하세요. 이곳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땅일 거예요. 남극 반도에 위치한 이 섬은 1819년 영국 탐험가 윌리엄 스미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는 디셉션 아일랜드와 마운트 펜튼을 비롯한 여러 활화산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섬에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젠투 펭귄을 비롯한 여러 고유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